열심히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다 가사가 나와야 돼. 가사 한번 그러니까 가사 딱 나오면은 네. 보면은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대충 나옵니까? 조금이라도 한번 써봐봐. 아, 지금 라면 드시려고. 아, 네, 학교 너무 멀어서 엄마랑 수업하고. 아, 그러셨구나. 30년을 한 번도 안 들어가고.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좋은데, 바쁘니까. 다행히 아르바이트하고 있고, 네네, 그거하고 지금 간단하게. Into the unknown. 자, 이건 화자가요. 참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주인공을 두고 쓰는 거예요. 그 사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하루 잊고 있던. 오늘 하루. 네. 한 끼가 생각나.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거를 모르고 일만 한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 잊고 있던 한 끼가 생각나. 하던 일을 멈추고서 라면을 끓인다. 어, 좋네. 네. 이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슬로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우리 합정역에는 아가 들어갔잖아요. 아. 네. 오, 우, 음을 지금 이제 부르려고 해요. 지금 이제 부르려고 해요. 오, 우, 음 중에서 하나의 이제 기술을 좀 넣으려고 합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서 라면을 끓인다. 어, 지금 벌써 곡을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전지를 준비해왔네. 아니, 진짜 곡을 금방 쓰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야, 천재시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끝도 없이 달려온 세월, 내 청춘은 어디로 갔나. 3분 만에 끓이는 라면, 꿈과 희망을 섞어서 넣고. 제목은 인생라면입니다. 인생라면. 저 할머니한테 우리 그 라면집 이름을 하나 져주고 싶어요. 인생라면. 그러니까.